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느 교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에 들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그가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쁘고 소중한 것보다 감사를 회복한 것이 너무 기쁘다. 그게 자기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 그가 그런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는 가족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 자기가 솔직히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에서 나음을 얻고 난 다음에 가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고 가정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그리고 그저 지루하기만 하던 일상생활이 다 감사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산 것보다도 감사를 회복한 것이 더 기쁘다. 그런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그전에는 그런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 다니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게 귀찮게 여겨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늘 교회 오면은 있었던 교인들, 항상 교회 오면은 누군가는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 그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회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들과 모여서 회의하고 또 목사님들과 모여서 회의하는 일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몇 주간을 지나면서 장로님들과 막 회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교회일들을 의논하는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속히 그렇게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눈뜨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마음까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있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쇠를 거기서 발견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될 때는 그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저 어려움만 겪고 그저 다시 모였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생각 외로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더니 우리가 완전히 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잖아요. 그 다시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교회였으면 좋을까요? 마음까지도 하나 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열쇠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니 걸인 구걸하는 수밖에 먹고 살 길이 없었죠.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이 가져오는 효과죠. 그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이 엄청난 역사 속에 기적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주목하게 되면 이 본문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주목하게 되면서 어떤 영적인 허탈감, 좌절감에 빠지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정말 극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통쾌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좌절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정말 흥분된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기 걸린 사람 고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제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목사님,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만 아니고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 한번 통쾌하게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마음에 어떤 흥분을 주고 제게 어떤 정말 제 심령 자체가 뜨겁게 일어나는 어떤 감격이기보다는 왜 나는 안 되지?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는 어떤 좌절감을 주기도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좌절감에 빠졌는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제게 가슴 뜨겁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확 몰려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뻔히 아는데 나면서 못 걷는 그 사람, 그래서 평생 거린이나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들 와서 도대체 이 기적을 행하는 저 베드로가 도대체 누군지 그렇게 주목할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12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기적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베드로가 뭐가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16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나면서 못 걷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것은 그전에는 베드로도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 그의 삶은 아주 단순하게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하려는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늘 성전 민문에 나와 구걸하던 그 거린을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느껴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 예수님께서 저 거린을 일으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그렇게 기적을 늘 일으키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역은 그날이 처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왜 그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것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날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였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5,000명이 병을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날 예루살렘 안에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날 5,000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초점을 두어요. 기적이 놀랍다는 거예요.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날 그 기적이 왜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흥분해요.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마치 그 이전까지는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도 안 믿었고 그랬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서야 비로소 놀라고 흥분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리고 자기 믿음이 새로워졌다고 이야기를. 그러면 그 전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다고 믿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성도는 항상 기적만 일어나야 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그런 영적인 형편 속에 빠져버립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기적만 행하고 그런 역사만 일어났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고난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진 것도 다 뺏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지위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에 고난의 길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밤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해서 이제 날이 밝으면 성을 치러두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기겁을 했죠. 엘리사의 집에 쫓아갑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엘리사는 너무나 태연한 겁니다. 전혀 동요함도 없고 무서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때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마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죠. 훨씬 강한 하늘의 천군 천마가 둘러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겁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걸 늘 눈으로 보았을까요? 볼 이유가 없었죠.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마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도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기적은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적보다는 고난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성령 집회 때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일이 있더니 갑자기 그런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수기도 할 때 그 쓰러지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됐습니다. 안수 사역 자체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여러 번 모여서 회의도 할 지경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 계속 일으키시려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됐습니다. 아, 이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 열어주시는 뜻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안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회로, 집회로 성령 집회 때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또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일, 또는 어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일들,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미혹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사이에도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같이 안수기도를 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많은 교인들이 쓰러지고 어느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쓰러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안수기도 받는 시간에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다 구경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쓰러져? 저 사람은 안 쓰러지네? 이상한 분위기로 교회 분위기가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건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우리가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기적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적에 휘둘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미혹이 들어올 때 분별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항상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예수 동행 일기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그에게 있어서 일어난 변화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들을 걷게 하는 기적, 그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대로 달릴 수가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에게 일어난 것이 기적이 초점이었다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것, 그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예수님, 여러분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늘 계셨던 예수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사람이랑 기절할 듯이 놀라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정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질병, 이제는 정말 굶을 것 같은 그런 경제적인 위기, 그런 어려움들과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게 더 큽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훨씬 크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느낌은 문제가 훨씬 더 크지요. 자, 이런 믿음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암이나 죽을 것 같은 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절대로 작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걸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핵심입니다. 저는 전에 치유기도회라는 그런 집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가 하는 것에서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기도회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면서도 항상 끝나고 나면 마음이 좌절이었어요. 믿음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해서 치유 집회와 치유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렇지만 고침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유가 있었죠. 제가 병 고침을 받는 것에만 자꾸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치유 기도회와 치유 집회를 열고 그리고는 예수님만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그게 전부였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제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부터 치유기도회와 치유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기적에 초점을 두었다면 실제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점점 더 기적에다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거고 교인들도 점점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원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만 추구해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있고 미혹으로 오는 기적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도 기적을 일으켜요. 요한계시록에도 다 나와요.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 영적으로 타락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초점을 바로 두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기적을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주목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간단히 말하면 나는 돈이 없다 그런 뜻이죠. 자,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 없는 것을 이렇게 크게 자랑하고 다닙니까? 나 돈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혀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느껴지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돈 없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비교할 수 없이 큰 게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르라 걸으라. 돈이 없는 게 다행이죠.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주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회 나오게 된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뭘 못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건이 어려워서 뭘 못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중단된 상태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뭘 못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깜짝 놀랄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이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들을 훈련하는 일, 또 교회 목회하는 일에 전혀 새로운 차원들이 많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안 된 것 때문에 열 가지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눈 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 그리고 교회, 우리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겠구나. 새로운 교인만 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새로운 교인이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방학이 지나고 나면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계약을 하면. 그러면 달라져 있는 것을 보는 때가 많았습니다. 곧 방학 한 달 정도인데 부쩍 달라져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었던 그런 요 몇 주 동안의 기간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으로 만나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전에는 어떤 기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적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근정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질 거라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도 양면이 있습니다. 편리해서 좋기도 하고 실제로 영상 예배를 드려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드릴 때보다. 그렇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의 중요함을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마 한국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시 모이게 됐을 때 그 이전에 성도들이 그 수만큼이라도 다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더 침체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나? 1903년 하디영 선교사님 원산에서의 집회 때부터,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대부흥까지, 그 1900년대 그 10년 동안, 그때가 우리나라는 일제에 강제적으로 합병이 되어서 나라 잃어버린 기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소망이 다 끊긴 것 같은 때였어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 이 민족의 해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두려워만 하고 낙심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새 부흥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실제로 좌절을 겪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국교회는 점점 더 자꾸 가라앉아가는 거예요. 더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좌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는 부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고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무슨 놀라운 일이 좀 일어나지 않나 그러고 있었어요. 부흥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제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은 생수의 강이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답답하고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답답한 것, 정말 미칠 것 같이 답답, 눈물이 쏟아지는 애통함, 이미 부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고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냥 주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 속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애통한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건은 정말 어려운데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금도 놀라우게 역사하고 계시다. 기도하면서 정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믿게 됐어요. 새 부흥을 주신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새 부흥을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간단하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몰랐어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교회 교회사를 읽어보면 한국교회사의 부흥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러웠어요. 그때 그 부흥사셨던 길선주 목사님, 이성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런 분들의 설교를 정말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저에게는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내 속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메꾸어진 우물을 파라.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소원을 갖지 말고 메꾸어진 우물. 한때 우리 한국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우물이 메꾸어져 있어요. 그걸 다시 파라는 거예요. 갈망은, 제가 갈망하는 부흥은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령 속에 은혜의 우물이 메꿔져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데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니 어떻게 부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품지 말아야 될 죄, 마음의 말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부끄럽고 끔찍하고 주님이 마음에 와 계신데 그런 죄, 탐심, 정욕, 음란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 부흥의 우물이 다 메꿔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집회를 해도 마치 노쇠가 덮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다 제거하여 회개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바꾸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바뀝니다. 이제는 진짜를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만나고는 하루도 못 살아요. TV를 켜도 나오고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만나요. 어디서든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성도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선한목자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전에는 선한목자 교회에 찾아오셨을지 몰라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유기성 목사 이름으로 모여서도 안 돼요.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 가지고 모여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분이 이끄시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 모이게 됐을 때 그날 그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해서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게 부흥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억울해서 미칠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한 주 한 주가 벌써 몇 주째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배드리지 못한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더 침체기로 빠져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정말 억울해서 미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가정은 뒤집어져요.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 전체도 영향을 미쳐요. 교회 한 교회만 온전히 변화되면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는 모든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부흥이 일어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고 한 가정이었고 한 교회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때만 진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성도가 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 성경에서만 보았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됐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구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